바로 명언공부 6월 2일 몰치난망 평생 잊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옥한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명나라 신종 때 사람 양유승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 양유승이 남긴 옥한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평생 잊기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자 뜻대로 풀이하자면 이가 다 빠지도록, 즉, 죽을 때까지 난망 잊기 어렵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세 난망이나 몰신 난망과 같은 비슷한 사자성어를 파생시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백골 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삶의 기억들 중 평생 잊을 수 없는 잊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점점 상막해지는 세상에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소가 되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소한 도움과 은혜도 평생 잊지 않아야 할 항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돌아서서 잊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평생 간직할 줄 아는 그리고 갚을 줄 아는 삶이야말로 정말 넉넉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친 난망이었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1860년 6월 2일 태평천국 군대가 5월에 있었던 군사 회의 결과에 따라서 5월 15일 처음으로 동쪽 정벌에 나서서 소주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5월 19일에는 단양을 5월 26일에는 상주를, 5월 30일에는 무석을 함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6월 15일 태평천국 군대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태평천국의 소주 함락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로는 명장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